서울 영안교회 지교회로 2년 전 설립된 뉴욕 영안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서울 영안교회 담임 양병희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길 축복했습니다. 뉴욕 영안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아 지난 3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뉴욕 영안교회는 할렐루야 대회 강사로 왔던 양병희 목사가 시무하는 서울 영안교회 지교회로 2년 전 설립됐습니다. 영안교회 공동체 목회자와 교계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감사 예배는 뉴욕 영안교회 김경렬 목사의 인도로 성령 충만한 찬양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양병희 목사는 이날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전하며 모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뜨겁게 설교했습니다. 주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출발합니다. 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나.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못된 사람이 새 사람 되고 불이 효같이 갈라지는 역사예요.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이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롤 모델이 우리 아름다운 뉴욕 영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날 예배는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 양충길 목사도 참석해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힘이 없어도 사람이 적어도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를 디나이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열린문을 두시고 우리 기대 넘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안교회는 희망입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뉴욕 영안교회는 성령 충만한 영성 회복을 위해 오늘도 부르짖고 있습니다.